이번 시간에는요,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울먹 메이크업 한번 해볼게요. 울었을 때 그 청초한 느낌? 막 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메이크업이라고 하는데 넓은 브러쉬로 요 아이를 넓게 발라줄게요. 좀 핑크핑크하면서 붉은기가 나는 게 포인트예요. 요 색깔을 이용해서 쌍꺼풀 라인을 칠해볼게요. 아래에도 칠해줄게요. 여기 중간 크기 브러쉬로 요 색상을 가운데다가 얹어줄게요. 그다음에 요게 정말 저는 울먹 메이크업 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은데 요 작은 브러쉬로 눈 밑에 칠해줄게요. 이게 플랫 립스거든요, 원래? 근데 이게 블러셔로 사용해도 좋고 아이라이너처럼 붉은기를 한번 줄게요. 원래는 이렇게 입술에 발라주는 거예요. 미리 입술을 좀 발라놓을게요. 아이라이너를 그려줄 거예요. 너무 진하지 않게 펜슬 아이라이너로 그려줄게요. 언제나 그랬듯이 점막 채워주시고요. 점막 채워주시고 그 위에 요거랑 요거랑 섞어서 요 위에다가 칠해줄게요. 울먹 메이크업에서도 삼각존은 빠질 수가 없어요. 진한 색깔과 이 코코아 색깔을 이용해서 삼각존 내어줄게요. 애교살 한번 칠해볼게요. 애교살을 만들었으면 반드시 이 밑에 음영도 넣어줘야 됩니다. 그다음에 이 플랫 립스 요거를 또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붉은기를 좀 칠해줄게요. 눈썹을 그려줄게요. 일자 이 아이브로우 눈썹 그리는 툴로 이 앞이 좀 굵게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로 연하게 해줘야죠. 그리고 이 메이크업에 포인트가 있습니다. 이게 정말 광주기가 좋거든요. 근데 이게 완전 포인트예요. 그래서 손에다가 이렇게 좀 묻혀가지고 좀 보이는 쪽에다가 살살 발라볼게요. 펄 섀도우도 조금 같이 느낌을 내볼게요. 이제 속눈썹을 올려줄게요. 역시 라이터를 이용해서 애교살 부분에요. 반짝이를 더하기 위해서 얘를 한 번 더 덮어쓸게요. 그리고 처음에 썼던 이 굵은 브러쉬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펄을 줄게요. 펄 이렇게 엄청 낭낭하게 줬어요, 지금. 코끝도 한 번 더 줘볼게요. 립을 제대로 한번 칠해볼게요. 울먹울먹 할 때는 이렇게 좀 이게 이런 색깔이 괜찮긴 한데 좀 촉촉해야 되거든요. 입술 모양이 약간 흐리게 나오게 만들고요. 이 립 오일을 좀 발라주면은 엄청 촉촉해 보여요. 마지막으로 쉐딩을 할게요. 역시 제가 애용하는 이 쉐딩입니다. 짠! 오늘은 이렇게 울먹 메이크업 해봤습니다. 이게 지금 인기가 대단하다고 해요. 데이트할 때나 뭐 소개팅할 때 하시면은 인기 만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도 예쁜 메이크업 들고 찾아올게요. 안녕!